이제 21장입니다. 자, 성명을 위지 성이요. 여기 중요한 장인데, 자자는 붙어 자자예요. 말미암을 자자야. 성으로 말미암아서 밝아지는 것, 밝혀지는 것, 밝혀지는 것을 위지 성이요. 그것을 성이라고 하는데, 여기 성자는 성품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 저 위에서 말했던 성자, 성지자 할 때 여기서는 성자에 해당되는 거죠. 자, 성, 이 명이지 사실은 그죠? 성으로부터 밝은 것, 본연 그 자체대로 밝은 것이죠. 그것을 성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성품 그대로 하는 사람. 자, 명성을 위지 교니. 밝은 대로부터, 밝은 대로부터 성해지는 것을. 아까는 자, 성명이고 여기는 자, 명성이에요. 그것을 위지 교니. 그거는 누군가로부터 교육을 받아서 그쪽 분야에 밝아지고, 그 밝아진 것을 토대로 해서 참되게 되는 거예요. 성즉 명의요. 여기는 성지자의 입장이에요. 성즉 명의요. 성, 진실무망이 됐죠? 진실무망하게 되면 명, 밝아지고. 명즉 성인이라. 밝아지면 그 진실무망이 되더라. 2장이 골간이야. 21장이 골간이라서 여기부터 30장까지는 쭉 이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되고 있어요. 여기서 자, 성명을 위지 성이라고 할 때 성자는 성지, 성품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모든 이게 사람의 성품은 인이 예지 성품이랬으니까 그건 순수한 100%의 인간 성품인단 말이지.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사람, 성인이지. 그런가 하면 자명성을 위지 교할 때 교라는 것은 교, 교육으로서 성립된 인품이에요. 교육을 받아서 성립된 인품. 여기는 학이지자, 여기서 말했던 학이지자 또는 이이행지하는 그런 경지지. 그 위에 자성명을 위지 성이라고 한 것은 생이 지지, 많이 행지하는 그런 경지, 즉 성인의 경지지요. 자는 유야라. 자라는 것은 말미암을 유자야. 그러니까 성으로 말미암아서 밝아지는 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덕무 불실이 명무 불조자는 성인지덕이 소성이 유자야. 덕, 그 사람의 덕은 무불실, 진실되지 않음이 없고 이 자체가 성이지요. 명, 무불조, 밝음은 비추지 못하는 것이 없는 것. 세상에 있는 모든 그 모든 것에 진실되고 모든 것에 밝은 사람, 그게 성명이지. 그러니 성인지 덕이, 이런 경지는 성인의 덕이 소성이 유자야. 성품 한 바대로 가지고 있는 거야. 자기 성품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 그러니 천도야요. 그것은 하늘의 도요. 여기서 바로 성인은 곧 하늘이라는 그 등식이 성립되는 자리지. 이거를 맹자에도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요수는 성지라, 그런 말 했어요. 요인금, 순인금은 성품 그대로를 실천하는 분이다. 그렇게 맹자는 표현하고 있는데, 그 자리가 바로 요 설명다. 선, 명호, 선, 이후에 우선,
우선 선의 밝은 다음에 선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선이다라는 것을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뭐 배워서 밝힌 다음에 능 실기선자는 능이 그 선을 다 채우는 사람 현인지학이 그건 성인이 아니라 현인의 학문이 유교의 입자야니 인도야라 교육을 통하여서 그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니 인도야라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러니 성즉 무불명이요 이게 성 자체가 되면 무불명 박지 않음이 없고 명즉 가히 지어성이라 밝아지면 성에 이르를 수 있더라 이거지. 굉장히 어렵지요. 곰곰이 곱씹어 봐야 돼. 오는 제21장이라 오른쪽은 21번째 장이다. 자사 승 상장 부자 천도 인도지의 이번야라. 자사가 윗장을 이어서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천도는 성, 인도는 성지 그랬죠. 천도와 인도의 뜻을 이어받아서 이번야라 말을 하신 거다. 자차 이하 12장은 개 자사지연으로 반복 추명 차장지이라. 여기로부터 밑으로 12장은 다 자사의 말씀으로 반복적으로 이 장의 뜻을 추명 미루어서 밝힌 글이더라 해야지. 여기서는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성령을 즉 성 그 자체로부터 세상에 밝게 다 비춰지는 그것을 성이라고 하고 성품 그대로 실천한다고 하고 자명성을 위지균이 그 어느 쪽이든지 배워서 밝은 쪽을 토대로 해서 서서히 이게 성해 가는 것 참대지어 가는 것 그것을 교라고 말하니 성즉 명의요 성 성실해진다고 할까요? 성실해지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또 자동적으로 성실해지게 되더라.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여기 성자는 저기서 말한 천명지위성이라고 할 때 그 성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는 사람의 성품을 말한 거고 여기는 성품 그대로 실천하는 걸 말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교자도 저기서 말한 수도지위 균이라 한 그 교가 아니라 여기서는 성지 실천한다는 뜻이에요. 한번 읽어보죠. 자성명을 위지성이오 자명성을 위지균이 성즉명의요 명즉성의니라 자는 유야라 덕무불실이 명무불조자는 성인지덕이 소성이 유자야니 천도야오 선명고선 이후에 능실기선자는 현인지하기 유교의 입자야니 인도야라 성즉무불명의요 명즉가이지여성의라 우는 제21장이라 자사승상장 부자천도인도지의 이번야랑 자이하 12장은 개
차사지연으로 이판복추명 차창지의라.